두 번째는 운동 범위인데요. 수시접합에서 운동 범위를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. 원위지 관절 이상에서는 강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. 물리치료의 기간은 환자의 여러가지 상황, 나이나 손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. 자, 증명해보시겠습니다. 55세 남자 환자분 완전 절단으로 내원하셨고요. 수술 직후 사진이 되겠습니다. 수술 후 4개월째 사진으로 운동 범위는 다소 호전된 양상이 관찰됩니다. 사진을 보시면 원위지 관절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 범위가 잘 돌아온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. 증명해보시겠습니다. 5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. 새끼손가락에 완전 절단으로 내원하셨습니다. 수술 직후 사진 되겠고요. 수술 후 3개월째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원위지 관절 위쪽에서 절단이 되셨기 때문에 관절이 강직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.